동아일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급습남입니다. 충남거주 57년생. 제가 오늘 제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카톡이라든가 단체 카톡방 이런 데는 말할 수 없는 음모론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카톡방에서 여러 군데를 탈퇴를 했습니다. 난 나간다 그러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음모론들이 돌아다니는 모양들을 보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앙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도 뭐 이런 뉴스입니다.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다. 피의자는 충남 거주 60대다. 서울에서 구청 공무원으로 은퇴를 했다. 중앙일보는 피의자가 지난달에도 이재명에게 접근해서 계획범죄다는 오늘 사건이 난 거기에는 데크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 거의 보시듯이 나무로 만든 데크가 쭉 있고 거기에서 대항항 항구 이름이 대항입니다. 대항 그 동네를 쭉 내려다보는 가덕도의 그 대항 건너편으로는 거제도가 건너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거제도가 보이는 그 대항항을 내려다보는 일종의 그 전망대 같은 곳입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가덕도의 항구 공항을 만든다고 하면서부터 굉장히 거기 가덕도로 오는 사람은 일단 거기 와서 구경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 곳입니다. 네, 연합뉴스를 한번 보세요. 이재명 부산에 수용기 비습이고 응급처치 후에 헬기로 서울 이송. 이 기사까지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아마 그 지금 수술이 끝났을 텐데 아직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아직 브리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시간에 3시에 서울로 이송이 되고 수술을 아마도 뭐 봉합수술이겠죠. 봉합수술을 하고 난 시간이면 지금이면 충분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대표가 칼에 찔렸다 이렇게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입니다만은 뉴욕타임즈는 상당히 비중 있는 기사로 사우스코리아 포지션 리더 이즈 스테피디 이렇게 해서 사진까지 해서 쓰고 있습니다. CNN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긴급 뉴스로 타전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저렇게 뉴스가 나왔다 하고 한국 야당 지도자 목에 칼을 찔린 후에 의식불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의식불명은 지금 아닙니다. 네, 의식불명은 약간의 초기에 초창기에 약간 혼선이 있을 때 의식불명이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네, 한국 야당 지도자 목에 칼을 찔린 후 의식불명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CNN은 일본의 그 진인 뉴스하고 한국의 그 이재명 대표 피습 뉴스를 톱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언론들이 오늘 이 기사를 톱 기사 또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로 네,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블룸버그입니다만은 블룸버그는 약간 내려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 야당 지도자 목에 칼에 찔려 병원에 입원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칼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네, 그런 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칼로 네, 살인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느낀 것이 제가 무슨 범죄나 이런 거, 뭐 총기, 도검류 이런 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 사람은 살인 의지를 가지고 찌른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쏠리고 고개를 뒤로 굉장히 급하게 젖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좌측 목 부위에 큰 상처는 막았지 싶습니다만은 목을 그대로 노리고 들어간 것이어서 아, 저 사람은 살인의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런 동작으로 사람 목을 향해서 날카로운 칼을 찌른다? 그 불가능하죠. 보통이라면 극도로 화가 났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찌르지는 못하죠. 휘두르죠. 휘두르게 됩니다. 아마 그 형사사건 전문 검사나 판사들은 그 구분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거로 따지면 네, 계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따지, 뭐, 상식으로 추론해 보더라도,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제 동영상을 보고, 그냥 이렇게 화가 나서 휘두르는 것은 아니죠. 목적을 가지고, 이 목 부분이, 그 왼쪽에 찌른 부분이, 글쎄요, 그 경동맥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경동맥을 만일에 찔렀다면, 그는 지혈이 안 되죠. 지혈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피가 솟아나죠. 경정맥에 닿을까 말까 한 정도 아마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목 부위에 상처만 나고 혈관은 무사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에 더 들어가서 경동맥을 찔렀다 그러면
지금 그119 구급차가 오는 데까지 23분이 걸렸다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목숨은 건진 것이다. 노리고 들어간 거다 하는 느낌이 들었고 정말 위험한 거다. 더 찔렸더라면 그야말로 목숨이 위태로울 그런 순간을 넘겼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썸네일 제목에 정치에 미쳤다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참 한국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특히나 이 우파 좌파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오늘 음모론들이 또 나돌았습니다만은 특히나 저는 이 우파 쪽에서 나도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주장들 예를 들어서 뭐 자작극이라는 주장 2월 달에 재판을 안 가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인 거다는 주장 별하별 주장들이 난무를 하고 제가 평소에 멀쩡한 분이라고 느꼈던 분들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특히나 우파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칼에 찔려서 죽었나 살았나 하고 그 순간에 자작극이다 뭐다 하고 그 돌아다니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완전히 이제는 일말의 도덕심까지도 정치에 완전히 던져버렸구나 하는 저는 보수 우파의 주력이 특히나 부정선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제정신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심해졌죠. 그래서 제가 보는 단톡방에도 말할 수 없는 도배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오후에는 민주당에 또 누구누구 모모하는 사람들까지도 또 거기에 뛰어들어서 뭐라고 떠드는 걸 보고 한국 정치는 정말 구제불능이 되었구나 이제는 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는 참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오늘 느낍니다마는 이런 얘기들이죠. 중앙일보 한번 볼까요? 한동훈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재명이 피습되었다. 이 음모론 퍼뜨리는 유튜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음모론들이 대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음모론들이 유튜버들이 뭐 이봉규 TV라든가 따따붙다 뭐 채널도 그랬던 모양이죠. 그런 것 진성호 방송도 그랬던 것 같고 쭉 모아놨군요. 지금 뭐 제가 뭐 다 읽어드릴 형편은 아닌데 좌파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나라 이 보수도 이 음모론에 매몰돼 있습니다. 아주 매몰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그분들처럼 매몰되어 있다. 굉장히 기발한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오늘 그 비습 사건은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로 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정치가 어떻든 자리를 제대로 잡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굳이 서울로 왜 왔느냐, 부산 대학은 그 정도 수술도 안 되느냐, 뭐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가족분들도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음모론에 편승하는 그런 얘기들도 될 수가 있어서 오늘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